여기로부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 다육이 금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뭐잘 키웠다, 못 키웠다를 떠나서 제가 지금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 금 다육이들 보여드릴게요. 얘는 살구미 금입니다. 살구미 금은 요 정도 한 포트에 2,000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는 이제 국민 다육의 반열에 오른 살구미 금입니다. 키우기도 무난해요. 잘 웃자라는 성향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만 좀 조심한다면 잘 키울 수 있는 살구미 금입니다. 마케베니아 금입니다. 마케베니아 금도 만 원에서 12,000원 정도면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국민다육의 반열에 오른 마케베니아 금인데요. 색감이 살구색으로 아주 예쁘죠. 르노우딘 금과 많이 헷갈리는 마케베니아 금입니다. 르노우딘 금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베이지색 정도로 복륜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름표를 바꾸면 헷갈리기 딱 쉽상입니다. 앙팡금이에요. 앙팡금 정말 예쁘게 키웠었는데 요 녀석이 요렇게 지금 못 자랐어요. 앙팡금은 입장이 좀 짧고 통통해지며 정말 예쁘게 크는 녀석인데 좀 웃자람만 주의를 하신다면 앙팡금도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국민다육이죠. 요즘에는 앙팡금 4,000원에서 5,000원 사이면 구입할 수 있고 그 이하 가격으로도 살수 있답니다. 꼬질꼬질해져서 그렇지만 얘는 어머 얘가 화상을 입었네. 아유 어떡해. 얘는 레티지아 금이에요. 레티지아 금입니다. 레티지아 금은 요 정도 수영이면 아이고야 어떡해 얘가 뭐 이거 부러졌네. 요거를 얼마에 판매하셨대? 25,000원. 아 5만원이네. 5만원에 판매했었어요. 제가 요거를 다른 그이 핑크루비 가격하고 헷갈렸어요. 요거는 로마 5만원에 이거 숲속 정원 다육이었나? 그쪽에서 구매해가지고 온 레티지아 금입니다. 당인금입니다. 뭐 거의 국민다육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그럴 정도로 가격이 정말 착해진 당인금인데 예전에는 뭐 요런 거 하나에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도 구매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 가격에 다 주고 샀었습니다만은 당인금도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당인금 아직까지 저는 저 예쁘게 물이 들지 않았는데요. 당인금 물 들면 요 녀석도 진짜 환상적이랍니다. 블루아나 금입니다. 블랙 블루아나, 그러니까 색금인 거죠. 변이금 중에서 생장점이라든가 모양 변이가 있으면 그것도 뭐 몬스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철화라든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얘는 블랙 블루아나 색감이 예쁘게 들어온 색금입니다. 엄청 설렘설렘 심쿵심쿵하게 하는 요거는 방울복랑 금입니다. 저는 방울복랑 금은 이렇게 4개만 키우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아직 애기 아가아가 하죠. 사실 얘가 진짜 모양새가 이렇게 진짜 별로지만 얘가 원래는 환엽송로 금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뉴에네 진주의 금이라고 했었던 그 웨스트 레인보우인데 뉴에네 진주 금, 라일락 금이 또 따로 이렇게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모양이 약간 다른데 입장 변이가 온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요즘에는 그렇게 판매도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웨스트 레인보우고 웨스트 레인보우도 엄연히 이제 국민다육의 국민 금다육의 반열에 오른 지가 오래전이죠. 황금도 역시 착한 가격으로 사랑받는 국민다육이에요. 요거 한 포트 2,000원, 3,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비슷하게 닮았지만 사탕금인데 저 사탕금은 가격대가 아주 높습니다. 저거는 7만 원대예요. 사탕금. 뭐 외모는 애용금하고 비슷하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다음은 요거는 원종복랑금입니다. 원종복랑금 너무 예쁘죠? 요건 제가 적심해갖고 드린 그 아래쪽인데 너무 잘 컸어요. 위쪽 상단은 제가 키우는데 엄마께 제 거보다 한 덩치가 3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들고 있죠? 어머, 아, 방울복랑금이 여기 하나가 더 있네. 아이고, 예뻐라. 방울복랑금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요. 요거는 베라하긴즈 금이에요. 한번 볼까요? 베라하긴즈, 아, 멘도사 금이네요. 죄송합니다. 멘도사 금입니다. 멘도사 금. 너무 예쁘죠? 그다음에 요거는, 막, 진짜, 이제 국민다육 반열에 오른 요 녀석은 메비나 금인데, 메비나 금은 진짜 해외 채널에서 정말 사랑 많이 받아요. 이렇게 예쁜 애들, 그 사람들은 못 사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혜택 받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 메비나 금, 쌩얼하고 같이 있어서 제가 냉큼 요거 가지고 왔죠? 메비나 금입니다. 요 창금은 그냥 창금인데 요 창금 시리즈를 제가 요거를 3만 원에 예전에 구입을 해갖고 왔는데 요 녀석 이름이 궁금하지만 이름을 모르니 그냥 창금 창 SP인데 금이에요. 금줄이 이렇게 나와서 키우고 있습니다. 세네시스 금 아직 금 발현이 많이 안 됐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금. 예쁘죠? 잘 나오고 있죠? 요거는 제가 아마 단지네다요 사장님 댁에서 요거 4,000원에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요거 지금 가격대가 살짝 올라가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파리아 금 있고요. 레오파드 금, 에보니 금도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나씩 키우고 있습니다. 멀리 있네요. 캔디케인 금이고요. 그 옆에는 카멜레온 금이에요. 저기 보니까 애원금이 또 있네요. 애원금 바로 옆에는 녹용금입니다. 금다육이 반열에, 국민 금다육의 반열에 올라간 루페스트리 금입니다. 루페스트리 금 진짜 엄마랑 저랑 열심히 번식해갖고 많이 번식시켰어요. 근데 너무 말랐네요. 지금 정말 통통하게 잘, 나는 촘촘하게 잘 자랐는데 좀 말랐어요. 자, 이렇게, 얘는 루페스트리 금입니다. 네, 요거야말로 베라아긴즈 금이고요. 지금 여기 엄마가 제거그 메비나금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분갈이를 해놓으셨는데 너무 예쁘죠? 색감이 진짜 너무너무 예쁩니다. 보여드린 게 제가 키팅장에서 키우고 있는 금 전부예요. 저는 금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창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키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떡해 저기 소인재 금 있네요. 미안하다야 소인재 금 저렇게 두 포트 키우고 있는데 와 진짜 통통해졌다. 너무 예뻐졌네. 소인재 금 사고 싶어서 진짜 정말 가슴이 설렘설렘 할 때가 있었고 저희 친정 엄마가 정말 기꺼이 사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게 진짜 소인재 금이었던 것 같아요. 저기 옆에 보니까 블리블루 하나 금 하나 더 있네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다부댁에 키우고 있는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 창금 그러니까 창금이 아니고 그냥 국민다육이 금하고 그다음에 창금 몇개 있는 거 보여드렸는데 얘는 정식 금은 아닌데 금종자라고 해갖고 이렇게 금줄 조금 들어간 치와와 금이에요.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금은 아니지만 우리 이유님의 잘생긴 엘크온 금 한번 볼까요? 엘콘 금 대단하죠, 포스가. 아우,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는 세인트 루이스 금, 짠. 세인트 루이스 금이 이렇게 멋지게 지금 이렇게 크고 있어요. 밭에서 지금 키우고 계시고요. 우리 이유님도 이렇게 방울복랑 금 키우고 계시네요. 요거는 버클리 금인데 진짜 잘생겼죠? 버클리 금 아주 예쁩니다. 원정복랑 금입니다. 우리 이유님의 이 사랑무인데, 이름이 사랑무 뭐 이렇게 부르지만 아악무의 금이 바로 요 사랑무랍니다. 조이툴루스 금인 것 같네요. 예쁘죠? 어쩜 이렇게 색감이 잘 들었지? 우리 거랑은 또 다른 느낌. 이유님의 루페스트리 금이고요. 우리 이유님 저기 뭐야? 사이파 금인가? 예쁘다. 이거 한번 볼까요? 뭐야 이거? 사이파 금 맞네요. 진짜 오묘하다. 사이파 금도 이렇게 예쁘네요. 이유님 이게 오로라는 홍옥의 금이 오로라죠? 와, 우리 이유님 테이블 다육이들 너무너무 예쁘고 화분도 너무너무 예쁘고 보는 것 자체로 힐링입니다. 여기 집시 금 있습니다. 예쁩니다. 집시 금 있고요. 여기 비욘세 무지개 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루페스트리 금도 여기에 있고요. 너무 예쁘죠? 저기 보면 진짜 너무 잘 베라아긴즈하고 베라아긴즈 금이 같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예쁩니다. 왠지 우리 집 애기들만 지금 물이 안든것 같아갖고 마음이 또 갑자기 조급해지네요. 요것도 러우 금인 것 같아요. 오, 예쁘다. 러우 금 너무 예쁘네요. 우리 이웃님의 테이블 진짜 깨끗하고 깔끔하고 너무너무 예쁘죠? 멋지다. 저 캔디케인 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 바로 캔디케인 금이랍니다. 캔디케인 금. 이렇게 우리 이웃님의 금까지 같이 보여드렸네요. 는 모모카 금인데 와 우리 이유님 모모카 금 진짜 잘 키우셨다. 모모카 금 너무 예쁘죠? 대박. 이게 뭐야 이거? 메비우스 금 어쩌면 이렇게 멋지냐? 너무 예쁘다. 우리 이유님께서 키우고 계신 메비우스 금 짱짱 멋지죠? 아이고 그냥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사셨네. 멋지네. 오늘 이 시간 다부댁에 키우고 있는 금과 다부댁 내 이웃님들의 금 다육이만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금금금 너무 설레이셨나요? 아우 설레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